무드, 감정, 색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? 처음에 안무를 받았을 때 일단 음악을 반복해서 무한 반복 내가 느낌이 올 때까지 내가 그 감정에 완전히 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요. 음악 속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인가, 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쨌기에 저런 감정을 가져게 됐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걸로 시작해서 안무를 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첫 동작을 어떻게 풀까가 가장 핵심이죠. 제가 최근에 작업한 레드본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사람이 뭔가 어이가 없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굳어지는 듯한 느낌, 그런 기분들이 굉장히 크게 왔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춤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, 뭔가 그 안무를 짜는 과정에서 좀 뭔가 저를 가둬놨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안무 연습실에 블라인드를 다 치고 뭔가 조명도 어둡게 해놓고 그 무드에 되게 집중하기 위해서 팝을 해도 뭔가 두두팡 이렇게 시원한 팝이 있다면 이거는 답답한 팝이었던 것 같아요. 두두둑 이렇게 막 목소리 안 나올 정도. 그러니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이제 뭔가 어딘가 이렇게 나가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닫히는 것 같아요. 미세한 감정들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안무라는 걸 통해서 정말 눈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그게 제 일인 것 같아요. 정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, 그것도 안무가 역할이죠. 원래 춤이라는 게 즐거움을 위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해요. 음악 일단 틀면은 같이 놀고 즐기고 이 사람들이 뭔가 같이 열정적으로 땀에 젖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. 그리고 비트를 빵빵빵빵 몸으로 때려서 그 신난 그 가슴에 있는 바이브를 막 끌어올려갖고 사람들도 심장이 쿵쾅쿵쾅 설레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기분으로 만드는 거. 무대 위에서는 그 온 관객들이 함께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정도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무가 역할인 것 같아요. 쉴 때 뭐 하나, 집에 있을 때 일이 없으면 글쎄요, 제가 과연 춤을 잘 내려놓고 사는지. 가만히 있더라도 완전히 제가 춤을 내려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다음 프로젝트 기획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쉬면서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게 돼서 더 안무도 더 잘 나올 때가 있고. 어떤 분들은 저한테 좋은 안무가가 되려면 뭘 시작해야 되나요? 뭐 뭘 배워야 하나요?를 나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뭐 배우고 싶냐고 내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.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최고냐?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잘 생각해서 그걸 배우면 된다. 물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? 난 이거에 끌렸어에 좀 당당해지면 좋지 않을까. 뭔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. 좀 너무 특별해서 내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까라던가 이런 걱정들을 좀 잠시 접고 정말 내가 돼서 이건 나다.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조금 밀어놓는다면 이게 스텝을 계속 앞으로 나갔을 때 오래 지속하기도 힘들어요. 즐기기도 힘들고 자기가 계속 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 미래의 모습이 내가
끌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.